진짜 좋아요.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런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엄청나게. 와, 진짜 왜 이러지? 하늘은 정말 맑아요. 보시면 정말 이쁘죠?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습합니다, 지금 날씨가. 이렇게 습하다 보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일단 이 모자도 좀 벗을게요. 너무 더워요, 여기서. 제가 최근에 저희 큰아들이랑 계속 저녁에 달리기를 하러 나가고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혼자서 달리기를 할 때는 뛰어서 제가 달리기 하는 곳까지 가고, 달리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도 뛰어서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들이랑 같이 가니까 뛰어서 가기가 좀 힘들어서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차를 타고 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돌아올 때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몸이 땀에 흠뻑 젖잖아요. 이 상태에서 차를 타니까 차의 가죽 시트가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까지는 괜찮겠지만 저희는 거의 매일 달리기를 하러 나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되면 시트가 상하기도 할 거고, 심할 경우에는 냄새도 날 겁니다. 제가 나름 닦는다고 닦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막아보려고 제 나름은 집에 있는 큰 그 타올, 그거를 깔아가지고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막 더운 날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이 타올까지 완전히 흠뻑 젖어버리게 되고, 그 상태에서 타올 들춰보니까 뭐 밑에 시트까지 다 젖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거 써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집에 있는 그 김장 비닐이라고 있죠? 큰 비닐. 그걸 한번 써볼까 해서 집에서 의자에다가 설치해서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근데 얘는 너무 미끄러워요. 미끄럽고 좀 말리기도 하고 너무 불편해서 뭔가 다른 게 없을까 하다가 또 네이버 쇼핑몰을 열심히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물건을 발견했어요. 와,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겁니다. 파보니 차량용 방수 시트 커버. 제가 구매한 건 앞좌석용을 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 뒷좌석용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넓은 그런 사이즈겠죠? 자, 이 시트 커버는요, 물놀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차량에 타실 때, 혹은 눈에서 놀고 난 다음에 차량에 타실 때, 혹은 차에 애완동물을 태울 때 스크래치 방지 같은 것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트 커버인데 방수가 됩니다. 방수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요. 이걸 제가 찾아 가지고 달리기를 할 때 설치해 봤는데 진짜 좋아요. 와, 내가 왜 진작 이걸 안 찾아봤을까, 왜 그동안 타월 설치하고 그 고생을 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제가 오늘은 이 물건을 한번 이제 열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겼는지 좀 구경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까볼게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얇습니다, 엄청. 자, 이렇게 안에 뭔가 부직포 비슷한 느낌의 천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걸 이제 열면, 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로 되어 있고요. 정말 길이가 충분해요. 그래서 웬만큼 큰 차들도 다 커버가 될 겁니다. 그리고 폭도 넉넉하기 때문에 저 같은 성인, 덩치가 좀 있는 성인도 이거 쓰기에는 충분했어요. 자, 그리고 중앙에는 이렇게 의자 가운데 걸 수 있는 이런 끈, 그리고 고리가 있고요. 위쪽에는 그 목 부분이죠. 헤드레스트의 목 부분에 걸 수 있는 이런 찍찍이로 되어 있는 이런 끈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더 설치가 편하게 이런 클립으로 되어 있어요. 클립을 이렇게. 그리고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이쁜 색상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색상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제 써봤는데 일단 방수 성능 정말 좋고요. 전혀 시트가 젖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청소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얘는 세탁기에 넣어서 빨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갔다 온 다음에
이거를 같이 들고 와서 화장실에다가 이걸 걸어두거나 욕조에다가 놔둔 다음에 물로 한번 씻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방수 재질의 천들은요 진짜 여기는 촬영하기 너무 힘들어. 아우, 자 다시. 자 이런 방수 소재의 천들은요 손으로 이렇게 빡빡 문지르거나 아니면 세탁기 돌리면 방수 성능이 좀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걸어두고 물에다가 씻어주기만 하면 돼요. 잘 말리면 됩니다. 가격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났는데 화면에다가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개를 샀어요. 운전자용 하나, 조수성용으로 하나 이렇게 샀는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달리기를 하는 곳까지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처럼 굉장히 더운 날 땀을 흘린 것 때문에 차량이 시트가 젖을까봐 좀 고민이신 분들은 이 제품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달리기 하신다고 다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달리기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자고 하는 건데 더운 여름에 너무 무리하시면 몸과 마음 모두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즐거운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